우리 학교 괴담 1부. 갑자기 울려대는 전화소리에 나는 짜증을 내며 잠에서 깨어났다. 침대 옆에 스탠드를 켜려고 줄을 잡아당겼는데 스탠드는 켜지지 않았다. 다시 짜증을 내며 전화기를 들었다. 전화기 우측 상단에 보이는 현재 시각은 오전 4시 반. 더군다나 오늘은 일요일이다. 학교를 쉬는 마지막 날인데 누가 이른 아침부터 전화를 하나 했더니 상진이었다. 전화를 받자마자 나는 인사를 생략한 채 불만부터 털어놓았다. 아야 이 새끼야, 뭔데 이 시간부터 전화하고 지랄이야. 내가 털어놓은 불만이 어이없다는 투로 상진이가 대답했다. 뭐? 아니 그럼 너는 뭔데 이 시간까지 안 나오냐? 약속 시간이 30분이나 지났는데. 약속? 그렇게 말하며 나는 화장실로 가기 위해 몸을 일으켜 한 발짝씩 나아갔다. 아, 나 이 새끼 까먹고 있었나 봐. 상진이가 말하자 전화기에서 두세 명의 남자들이 나를 욕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잠시 화장실을 가던 몸을 멈추고 생각을 해보았다. 생각을 쥐어짜내며 무심코 고개를 돌려 거실을 보았고 거실에 있던 가방을 보고 나서야 깨달았다. 오늘 친구들과 모여 학교에 들어가 학교에 떠도는 괴담을 파헤치자고 겨울방학식 날 약속을 잡았던 사실을. 이 생각이 나자마자 전화기에 대고 급하게 사과했다. 아 맞다. 미안 까먹고 있었다. 미안해. 아 너 이 새끼. 알았으니까 빨리 와. 너 말고 다 도착했어. 아, 알겠어. 씻고 바로 갈게. 전화를 끊자마자 바로 욕실로 들어가 초고속으로 씻고 나온 후 가방을 챙겨 바로 학교를 향했다. 학교까지는 자전거로 보통 10분 정도가 걸리지만 이른 시간이라 그런지 도로에는 달리는 차는커녕 개미새끼 한 마리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서 나는 차도에서 자전거 페달을 미친 듯이 밟아 5분 만에 학교에 도착했다. 학교에 도착하자 친구들이 나를 기다리며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고 괜히 뻘쭘해진 나는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말을 걸며 친구들에게 다가갔다. 여, 일찍 왔네. 아, 이 새끼 빨리 와. 임마 시간 늦었다고. 지가 가자고 해놓고는. 알겠어. 아, 이해 좀 해줘. 한참 전에 잡은 약속이라 까먹고 있었어. 아, 미안하다. 야, 그런데 다들 준비물은 잘 챙겨왔지? 나의 물음에 모두 씩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고 우리는 곧장 담장을 넘어 학교로 진입했다. 하늘을 보니 먹구름이 잔뜩 끼어 있었고 달빛조차도 비추지 않았다. 더군다나 우리 학교가 시골에 있어서 가로등도 거의 없었기에 사방은 어둠 그 자체였다. 야, 철준아, 후레쉬 좀 나눠줘. 알겠어. 나는 가방을 열어 후레쉬 4개를 꺼내 모두에게 나눠주었다. 우리들은 각자 후레쉬를 나눠들고 어둠 속을 헤쳐 학교 본교 건물을 향해 걸어갔다. 그런데 걸어가는 도중 우리 중에 가장 겁이 많은 강호가 대뜸 멈추더니 후레쉬를 3층 창문에 비추며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우리들에게 말을 건네왔다. 야, 저기 있잖아. 여기 우리밖에 없겠지? 아, 참나. 야, 그럼 이 시간에 누가 촌에 처박힌 학교에 오겠냐? 아니, 그럼 저건 뭐야? 강호는 이 말을 하며 후레쉬를 든 손에 반대쪽 손가락을 펴 3층의 생물실을 가리켰고 우리들은 동시에 3층에 위치한 생물실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나서 우리들은 모두 굳어버릴 수밖에 없었다. 생물실의 창문에 사람으로 보이는 형체의 그림자가 비치고 있었던 것이다. 그 모습을 보자 우리는 더 이상 그 누구도 말을 하지 않았고
그렇게 온몸이 굳은 채 10여 분이 지났을까. 어느 순간 그림자가 스르르 움직이더니 우리들의 시야에서 사라졌다. 그림자가 사라지고 나서도 우리들은 한참 동안 아무 말 없이 서 있었다. 이 무거운 침묵을 깬 것은 상진이었다. 야, 그러고 보니 우리 학교가 요번에 학교 관리하는 사람 채용했다고 들었는데. 상진이의 말에 강호가 무슨 말이냐는 듯한 어조로 대답했다. 그래? 난 금시초문인데. 아니야, 아마 맞을 거야. 담임쌤한테 들었던 것 같아. 아마 저 그림자는 그 관리원이지 않을까? 야, 그럼 우리 학교 못 들어가는 거 아니야? 들어갔다가 걸리면 선생님한테 작살 날 텐데. 아이 참 이 새끼, 사내가 뭐 그렇게 걱정이 많아. 우리가 고작 이런 일에 돌아가려고 이 꼭두 새벽부터 모인 줄 알아? 그렇게 말하는 상진이에게 그 누구도 대들지 못했다. 나 또한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이 모험을 제안한 것은 나였기 때문이다. 내가 제안한 모험을 내가 파토를 낸다면 우리들의 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침묵을 지켰다. 또 그렇게 침묵이 흘렀고 이번에 침묵을 깬 것은 그 누구의 목소리도 아니었다. 침묵을 깬 주인공은 당당히 앞으로 걸어나가는 상진이의 발소리였다. 상진이는 앞으로 걸어가며 말했다. 겁쟁이 새끼들, 돌아갈 거면 빨리 돌아가. 나는 우리 학교 떠들썩하게 만들고 있는 이 괴담의 진실을 알아낼 거니까. 그렇게 말하고선 다시 당당히 앞으로 걸어나갔고 우리도 어쩔 수 없이 따라 나섰다. 걸어가면서 나는 가방에서 캠코더를 꺼내 동영상 촬영을 시작했고 옆에서 그런 나의 행동을 지켜보던 영환이가 의아하다는 듯이 나에게 말을 걸었다. 야, 그건 뭐하게? 아니, 우리가 무슨 일을 겪을지 모르잖아. 학교에서 영환이 못 나올 수도 있고. 그래서 혹시라도 다음에 이 캠코더의 영상을 누군가가 발견하게 되면 우리가 겪은 일을 세상에 알려주지 않을까? 이 새끼, 뭔가 졸라 거창한데 겁나게 쓸모없는 짓 하고 있네 또. 그렇게 우린 웃으며 다시 학교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다.